화장 한글 윈도우의 고급 사용법입니다. 한글 윈도우의 기본 사용법에 의해서 출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장으로서요. 한글 윈도우 7의 사용 환경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이 제어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종류와 항목을 연결시켜주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시스템 접근센터,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능 이런 문제들은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추가와 제거입니다. 자, 제어판이라는 것은요, 한글 윈도우즈 7의 시스템 설정 및 사용 환경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7에서요, 제어판은 기능별로 그룹화한 범주별 보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범주별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 또는 이제 작은 아이콘 보기를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콘 보기예요. 어떤 보기 형식으로 선택하느냐지 기능은 어디에든지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저는 작은 아이콘 보기 상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룹화했기 때문에 범주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및 보안이다. 그럼 그 안에 뭐 컴퓨터 상태, 백업, 문제찾기 이렇게 하위 목록이 들어있는 게 범주별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시작에서 제어판, 컴퓨터나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제어판 클릭, 시작 실행에서 컨트롤, CONTROL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도 제어판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선택하거나 윈도우 탐색기나 컴퓨터 창에서요.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이렇게 선택하면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이 쭉 표시가 되고요. 이 설치된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보기 형식은요. 아주 큰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자세히 목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 자세히 보기에서는요. 표시되는 이름, 그 다음에 게시자, 설치 날짜, 크기, 버전 이것을 각각 클릭해서 오름차순이거나 내림차순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항목을 클릭하면요. 한번 누르면 오름차순이에요. 가나다 순이에요. 다시 한번 이름을 클릭하면 내림차순입니다. 그 역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안전 제거 또 복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하고 제거하거나 복구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건 여기 표시된 목록으로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인데요. 요거는 업데이트된 항목을 표시해서요. 제거 또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즈 기능 사용하고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확인 날을 선택합니다. 자, 윈도우즈 기능이라고 하면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즈용 게임, 미디어 게임 기능, 인쇄 및 문서 서비스, 텔레 서버, 클라이언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파일 형식이나 프로토콜을 열게 할 때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작업 등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어판 항목에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출시가 된 다음에 나오는 어떤 버그, 에러죠. 일종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 드라이버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 업데이트가 제공될 때요. 윈도우즈에서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보안 강화라든지 안정성 향상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서요, 컴퓨터 사용 환경을 향상시켜 줄때 도움을 줄수 있는 권장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선택적 업데이트는요,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거나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입니다.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바탕화면의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선택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와요,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스템이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운영체제의 버전, 그다음에 CPU의 종류, 메모리 용량, 그다음에 시스템 종류, 그다음에 컴퓨터 이름, 작업그룹 이름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컴퓨터 이름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의 왼쪽에 있는 고급 시스템 설정 이용해서요. 시스템 속성 창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컴퓨터 설명도 있고요. 전체 컴퓨터 이름, 작업그룹 이름 이렇게 있죠. 자, 그중에 이제 컴퓨터 이름 탭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 컴퓨터 이름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나만의 이름이 되겠고요. 작업그룹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작업 영역을 구분 짓는 그런 그룹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컴퓨터 이름이라는 탭에 있고요. 자, 하드웨어 탭에서는요,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표시하고요,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각 장치의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이라는 탭에서는요, 가상 메모리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자 프로필과 시스템의 시작과 오류에 대한 어떤 디버깅 정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탭에서는요, 오류가 있을 때 복원 지점을 만들어서요,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원격 탭에서는요, 다른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요, 원격 지원 연결을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치 관리자예요.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시스템 속성 창의 하드웨어 탭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목록과요, 드라이버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장치별이나 아니면 리소스별 보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는요, 플러그 앤 플레이, 즉 자동 감지 기능으로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해서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 설치된 목록이 이제 이 장치 관리자에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장치 관리자에 표시가 안될 경우는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실행해줘야 되는데, 시작 실행에서 hdwwiz.exe, 이게 이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실행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요것을 실행해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다 작동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서 X 표시가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 장치가 사용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음표 표시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건 알수 없는 장치다라는 뜻이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느낌표 표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서 내 컴퓨터의 하드웨어 목록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주는 입력 장치 중에서 키보드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이 마우스죠. 자, 이 마우스는 네 가지 탭이 다섯 가지 탭이네요. 다섯 가지 탭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탭마다의 기능을 연결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단추 탭에 있는 기능,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기능을 바꾸거나 두번 클릭의 속도, 그다음에 클릭 잠금 켜기, 요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포인터라는 탭에서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화살표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물음표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을 변경하는 게 포인터 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의 이동 속도, 자국 표시, 이거는 이제 포인터 옵션 탭에서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휠탭 같은 경우는 휠 마우스 경우인데요, 이렇게 스크롤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목록이 있어요. 이걸 이제 휠 마우스라고 하는데, 이 스크롤 되는 양의 이런
양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종류를 표시해주고 드라이브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종류에 따라서 뭐 4개 되지 5개의 탭이 표시가 되는데 요 단추, 포인터, 포인터 옵션 탭 요거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두 가지 탭이 있어요. 속도 탭과 하드웨어 탭. 자, 속도 탭에는 이제 재입력, 문자를 재입력하는 시간, 키 반복 속도, 그 다음에 그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깜빡임 속도,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뭐 하드웨어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보드 장치명 이거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키보드 드라이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소리 탭입니다. 소리 항목인데요. 제어판에 소리를 클릭해주면 되고요. 시스템에서 재생되는 장치를 설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에 설치된 재생 장치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녹음, 이거는 이제 마이크와 같은 이런 녹음 장치.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 탭에서 녹음 장치 설정을 해야 되고요. 소리 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벤트,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나오는 소리, 끌 때 나오는 소리,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소리를 내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통신 탭에서는요, 윈도우즈에서 전화를 받거나 걸 때 취할 소리, 이런 동작,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환경 설정 첫 번째, 개인 설정입니다. 자, 시작의 제어판에 개인 설정을 클릭하거나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바탕화면의 배경, 창의 색, 소리, 화면 보호기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항목이고요. 이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변경하려면 테마 저장으로 해서 저장합니다. 자, 에어로 테마나 설치된 테마, 기본 및 고대비 테마, 온라인으로 추가된 테마를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탕화면 배경입니다. 자, 윈도우즈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요 슬라이드 쇼로 만들려면요 사진이 두 장 이상 있어야 되고요. 바탕화면의 배경 무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사진의 위치는 채우기, 맞춤, 느리기, 바둑판식,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배경 무늬를 지정하는 그 파일 형식에는요, BMP, JPG, GIF, PNG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을 배경 무늬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는요, 창의 색입니다. 창의 테두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바탕화면의 아이콘 크기, 색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곳이 창 색입니다. 창을 투명하게 설정하거나요, 컬러로 믹스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윈도우즈 및 그 프로그램 이벤트에 적용되는 소리의 집합입니다. 기존 구성표를 선택하거나 수정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면 보호기입니다. 자,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모니터를 장시간 켜두면 모니터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즉 1분에서 9999분 요 사이가 지나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기 시간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했다. 그러면 10분이 지나면 화면에서 이제 보호기 프로그램이 이제 지정한 보호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리본 프로그램이고요. 10분이다. 그러면 10분 후에 요 모양이 화면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화면 보호기를 사용하다가 마우스나 키보드 살짝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요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보호기 실행 중에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요, 로그온 창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경 설정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선택하거나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바탕화면 해상도, 바탕 해상도를 선택하면요, 디스플레이 모양 변경 창이 실행이 됩니다. 자,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을 읽기 쉽게, 작게,
중간, 크게 이렇게 설정해서요. 화면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크게 표시해주는 돋보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상도 조절하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종류, 해상도 설정, 모니터의 가로, 세로, 이렇게 방향 이런 것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의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화면 해상도를 선택하거나요.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조정을 선택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어댑터나 모니터의 드라이버 정보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색 보정 항목에서는요. 모니터의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요. 디스플레이 그 색 보정을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본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 후에 색 보정을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꼴입니다. 글꼴도 많이 나왔던 항목 중에 하나예요. 제어판의 글꼴입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표시하거나 삭제하거나 숨기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제어판의 글꼴 폴더로 끌어서 설치할 수 있고요. 이 폴더 이름이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에다가 파일을 복사해 주면 각종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면은요, 요 글꼴의 서체 이름, 파일 크기, 뭐 버전, 글꼴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이런 폰트 파일의 확장자가 뭐 TTF, TTC, FON 등이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글꼴 설치를 허용할 수가 있고요. 그 글꼴의 종류에는 이제 윤곽선 글꼴, 벡터 글꼴, 레스터 글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 폴더로 이런 글꼴 파일들을 복사하면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된 글꼴은요, 바로가기 메뉴의 삭제를 통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꼴의 종류인데요. 이 트루 타입과 오픈 타입은 윤곽선 글꼴이라고 하고요. 트루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글꼴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글꼴이고요. 글꼴 크기에 관계없이 선명하고 읽기 쉽게 표시가 되는 글꼴입니다. 자, 오픈 타입은 이 트루 타입의 확장된 글꼴이에요. 그래서 작은 대문자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스트립, 이거는요, 매끄럽고 정밀하고요, 고품질의 글꼴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인쇄 작업에 사용하는 글꼴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과 점 사이에 이어지는 선의 집합으로 정의된 글꼴입니다. 레스터 글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으로 만든 비트맵 글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글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접근성 세타. 아주 많이 나오죠. 거의 매일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자,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입니다. 자, 이것은 신체적으로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서요, 돋보기라든지 나레이터, 뭐 화상 키보드, 고대비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레이터 켜기, 모든 그런 그 텍스트를 화면으로 읽어주는 나레이터가 읽어주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오디션 설명 켜기, 비디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그 다음에 뭐 제한 시간 및 깜빡이는 시간, 시각신호 조정, 필요없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끄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해요. 고대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대비 켜짐 꺼짐 이런 거 있고요. 돋보기 켜기, 화면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돋보기 켜기 기능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 항목에 보면 화상 키보드, 키보드로요, 화상 키보드로 입력 장치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서요, 컴퓨터를 제어해주고 프로그램을 열고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 포인터의 색과 크기,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키 켜기,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요.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창을 쉽게 관리하기에요. 마우스로 가리키면요. 창 활성화나 화면 가장자리 이동할 때 창이 자동으로 배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해서 사용하기 쉽게 설정, 요거 중요한데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고정키라고 하면요.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알트, 쉬프트 이게 눌러진 상태로 고정시켜주는 효과를 줍니다. 토글키는요. 하나의 키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인데요. 캡스락이나 넘버락, 스코락 이런 키를 누를 때마다 신호음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키가 되겠고요. 필터키는요. 짧게 입력한 키나 반복되게 입력하는 키를 무시하거나 늦추고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키를 필터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키의 기능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 표시 방법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 보다 쉽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입니다. 자, 요것은 윈도우즈 7에서요. 사용자 계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제한을 해줍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게스트 계정. 종류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각 계정마다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을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이름 변경해주고 암호 변경해주고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 변경,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실행, 환경 변경 이런 거 다 가능한 게 관리자 계정이에요. 근데 이제 표준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는요. 제한된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고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고 암호 만들기, 사진 변경, 계정 삭제 이런 거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을 표시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게스트 계정은요. 다른 사용자가 내 컴퓨터로 임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를 설치하거나 설정을 변경하거나 암호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국가 및 언어입니다. 제어판에서 국가 및 언어인데요. 나라마다 그런 그 날짜나 시간 표시 형식 이런 걸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형식 탭에서는 나라별 날짜 및 시간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위치 탭에서는 현재 나라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및 언어에서는요. 나라별 키보드 및 기타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관리자 옵션에서는 이제 국가별 설정을 보고요. 시작하면 뭐 시스템 계정, 사용자 계정으로 복사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날짜 및 시간이에요. 자,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인터넷 시간은요. 그 시간 서버와 자신의 컴퓨터 시간을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날짜 및 시간에 보면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시간 탭에서 보면은요. 그 로컬 시계와 다른 표준 시간대 이걸 최대 3개까지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시간 탭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계를 인터넷 시간 서버와 동기화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변경하시고자 할 때는 이 제어판에서 날짜 및 시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원 옵션 탭인데요. 전원 옵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입니다. 바탕화면에서 개인 설정에서 화면 보기, 전원 설정 변경 이거 이용해도 되고요. 뭐 시스템 대기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를 이용해서요. 시스템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하거나 차단해서요.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녀 보호인데요. 자녀를 위해서요. 특정 사용자를 자녀 보호는 이제 어린 사용자를 위해서요. 컴퓨터의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걸 설정하려면 부모님 계정은 관리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 보호 대상이 되는 계정은 표준 사용자여야 되고요. 관리자 계정은 이제 암호를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게임 등급, 그다음에 특정 프로그램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판의 관리 도구입니다. 이거는요, 윈도우즈 7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요,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해서 모든 서버를 관리합니다. 그 관리 도구에는 구성 요소 서비스, 이벤트 뷰어, 컴퓨터 관리, 데이터 원본, 성능 서비스, 모니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컴퓨터 관리라는 탭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뭐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든지 디스크 관리, 그다음에 포맷, 파티션, 뭐 논리 드라이브 삭제 이런 기능이 이제 컴퓨터 관리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인쇄는요, 여러 가지 출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가 프린터 설치입니다.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이나요, 인터넷 문서를 출력기를 통해서 인쇄하려면요,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는 대부분의 프린터에 대한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요,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자, 프린터를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에서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제어판에서도요, 프린터 추가 선택해도 되고요. 윈도우즈 탐색기나 컴퓨터에서도요, 프린터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프린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린터 설치에서요, 추가 마법사입니다. 자, 프린터 추가를 누르면 추가 마법사라는 창이 뜨는데요. 요 순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선택해 주면요. 프린터가 이 시스템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인지, 다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인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용할 포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프린터 연결 포트는 일반적으로 LPT1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프린터의 그 제조업체와 모델, 이걸 지정하는 항목이 세 번째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프린터 이름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써도 되고요,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프린터를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공유할 때는 공유의 이름, 위치, 설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걸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할 것인지를 선택해주고 마침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순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기본 프린터예요. 자, 기본 프린터라는 것은요,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인쇄되는 프린터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프린터예요. 새로운 프린터를 내가 추가할 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콘 모양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자, 프린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린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 선택하면 기본 프린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기본 프린터는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나오는 그 바로가기 메뉴에 프린터 속성에 보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탭이 있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프린터 모델명, 그다음에 뭐 인쇄 기본 설정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해상도라든지 옵션, 뭐 인쇄 급지 형식, 크기, 방향, 뭐 테스트 페이지 인쇄 이런 것들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이제 공유 탭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와 공유할 것인지 결정해 주고요. 추가 드라이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라는 탭에서는요, 프린터 포트를 선택하고 뭐 새로운 포트를 추가하거나 제거 가능하고요. 자, 고급 탭에서 이거 프린터 시간
제어해주고요. 숲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탭이 이제 일반부터 고급 탭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리란 용어 중요한데요. 스프리라는 것은요, 프린터는 저속의 입출력 장치가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빠른 중앙 처리 장치, CPU죠. 프린터는 저속이고요. CPU는 고속입니다. 이것을 병행해서 작동시켜서요. 컴퓨터 전체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능, 이게 스프리라고 하는데요.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저장을 하고요. 출력할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작업에 프린터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스프리 기능을 설정하려면요. 스프리에 사용할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보관해야 되니까요. 프린터의 속성의 고급 탭에서 스프리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쇄 처리 속도는 느려지죠. 왜냐하면 병행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프레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프란 후 인쇄 시작. 이거는요, 문서의 마지막이 스프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인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하는 동안 전체 작업 시간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작업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쇄 시작 선택해 주면요, 첫쪽이 스프되면요 바로 인쇄됩니다. 인쇄 프로그램을 더 빨리 사용해서요 디스크 공간을 좀 더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인쇄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페이지를 스프한 다음에 인쇄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만 스프한 다음에 인쇄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세 번째 방법은요, 스프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는 거예요. 스프링하지 않고 인쇄합니다. 인쇄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스프를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서 인쇄예요. 이제 프린터 설치도 했고요. 스프 설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인쇄하면요,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프린터 아이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문서의 이름, 상태, 소유자, 뭐 페이지, 수, 크기, 뭐 제출, 포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이제 뭐 오류 중이다, 이러면서 인쇄 중이다 이런 표시가 되고요. 이 인쇄 관리자 창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여러 개 이제 스프를 해놓고 인쇄할 수가 있고요. 이 순서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이름 선택하고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인쇄 취소 가능하고요. 일시 중지 가능하고 다시 시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인 문서죠. 현재 인쇄 상태가 아니고 이런 대기 중인 문서일 경우는요, 용지 방향이나 뭐 용지 공급, 인쇄 매수와 같은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자체의 내용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용지 방향, 인쇄와 같은 설정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4장 한글 윈도우의 고급 사용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